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자료가. 카페에도 자료가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책도 있고, 정말 많은 자료가 있는데, 부동산 경매 어떻게 좀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팍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론으로서 하지 마라. 그 이론과 실전을 겸비해라. 그 실전이라는 것은 그뭐 집을 사보고 그것보다는 실전 위주로 공부를 좀 해봐라.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우리가 북한산을 등산한다면은 북한산 항로봉을 등산한다면은 북한산 항로봉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주 올라가시는군요. 지금은 못 갑니다.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혼자 가면 되죠. 또 혼자 가는 산에 혼자 가는 게또 위험합니다. 제가 들깨를 무서워해요. 북한산 들깨 아, 많아요. 진짜요? 네. 들깨는 사람 무서워해,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 않아요.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건드리면. 아, 아니, 언제 가길래 들깨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저는 휴일 날은 안 갑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가니까 저는 평일날 좋아합니다. 저는 평일날 그냥 이거 뭐, 이거 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은 가면은 보니까 뭐 푯말이 다 있어요. 근데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빠른 길. 위험하지도 않고 빨리 가는 길. 경매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지. 경매도 안전하면서 빨리 배워야 된다.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매라는 것이 물건마다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해요. 딱 예쁘면 안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매 책에는 실전 책이 없어요. 물론 제목은 있습니다. 실전 뭐이 제목은 있더라고. 실전은 뭐 어떻게 또?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럴 때는 하고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이 경매할 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하다가. 누구한테? 상대방 사람한테. 2030은요, 인생 사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50대, 60대들은 산전수전 겪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채무자라면 더 겪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과 상대로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2030이지만, 인생을 여기서나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한번 봐가지고, 정말 이렇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휘링님이 경매로 샀어요. 휘링님이 지금도 뭐, 2030 얼굴로 보입니다. 30에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20으로 또 보입니다. 오늘따라 또 얼굴이 더 좋네요, 보니까. 휘링님이 20이라서 이렇게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했다. 낙찰이 받았다. 법원에 신청했다. 저 집에 사람이 안 나가가지고 강제집행 신청했는데, 왜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요. 요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전 해본 사람한테 그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듣고 책을 봤다면은 아니 무슨 한 달을 기다립니까? 우리 민사집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집행관은 선생님들은 민원인이 신청한 날부터 일주일 안에 언제 나간다고 저한테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한마디가 상당히 상대방한테, 실무자한테는 와닿습니다. 법원은 어떤 곳입니까? 법원은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판사님도 판결 내릴 때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집행부 제몇조에 의해서, 그래서 형법 제몇조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감면법 제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고도 없으면 자유심정주의, 자기의 심정. 그게 판사의 권한이거든요. 판사 밑에는 일반인들은 자유심정을 못합니다. 근거로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항상 법원과 어느 관공서에서는 말로써 전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대더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언제 이런 게 제출했는데 바로 전화 옵니다. 언제 나간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실전 위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론과 실전을 접하면은 상당히 경매가 즐거움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다는 것은 법원의 일을 해준 거거든. 국가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는 돈을 받아줘야 되는 게 국가거든. 그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걸 안 받아주면은 개인끼리 경매하면 개판 5분전이 되잖아요. 힘센 놈이 먼저 삽비잖아, 좋은 거는. 국가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물건을 잘 팔아야 채권자한테도 돈을 탁 주고, 채무자도 변제를 빨리 해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가 장점이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 팔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팔아줘야 된다고. 규제가 있어봐요. 안 사지. 일반 매매 같이. 토지거래 허가제. 법원 경매는 없잖아. 자금 추처. 없잖아. 일반 매매는 이중 매매가 있어요. 사고 나는 거. 공인중개사. 네.
법원 경매는 2주 매매 없습니다. 채입자 안 나가면은 법원에서 큰약 해줍니다. 재판 안 받습니다. 공매는 재판해야지. 매수인 책임이니까. 네. 국가가 규제를 없애야만이 사고 팔고 빨리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경매계에서는 이 기록이 보존으로 내려가지고 미제 없어지는 거지. 근데 빨리 안 팔아봐요. 위에서는 저기 미제가 남아있으면은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원 일을 빨리 해주는 거야. 낙찰받은 거는. 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고객이잖아. 이 고객을 어떻게 보면 어리게 빌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전이라는 거를 좀 알면은 착착착착 풀어놔. 그렇게 앞으로 2030들의 경매는 옛날 같은 복도방 경매 그건 다 버리게 빼야 돼. 그래서 저는 경매를 처음 하는 특히 2030들은 옛날 50대 같이 인생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이 40대 있는 부장 직장 부장한테 고개 숙이고 그런 시절을 안 했던 2030들입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게 돼요. 그들 안 근데 법원 앞에서는 깨갱한다고. 저것들이 직장에서 나선다 하더라도 법원 앞에서 깨갱이거든. 사실 깨갱하면 안 되고 풀어가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2030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기다리지만은 그런 거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 그거를 처음부터 이론과 실전을 배우라는 거지. 책을 한두 권 읽다 보니까 경매는 하락작대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경매를 해도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경매를 주식을 보고 생각하는 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이걸 경매를 조금 한자 실전을 배우다 보면은 경매의 입구와 출구를 알아요. 입구와 출구? 최근에 남양주 왕교 지역 보게 보니까 4억 얼마짜리가 40억에 낙찰받았어요. 4억짜리가 40억이요? 예. 뭐죠? 그거 126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4억짜리가 46억. 일반인들 그랬을 거야. 저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잘못 적어가지고. 실수. 실수도 그럴 수도 있다 하겠죠. 그런데 대금 납부냈어요. 대금을 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젊은 애들 오면 내가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락장에서 산다 그런 뜻이 경매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살 수 있어. 저 물건이 돈이 되는 물건은. 2021년도 7월 달에 지금 10억인데 앞으로 내년 되면 이게 20억으로 10억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영수증을 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10억 때문에 경매 날아간다면 나는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10억을 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경매를 잡아놨던 저 신청 채권자 돈만 갚아빌면 그게 취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10억 빌려줄게. 그리고 내가 근저당 설정하고 이자 받겠다. 당신이 이게 올라갔을 때 그때 팔아라. 맞아요, 맞아요. 용어를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 모르지만 자관 제가 경매에 그 호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경매는요, 물론 평균적인 하락장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주거 집단 같은 데는 시세가 지금 8억인데 지금 10억에 나왔다 그러면 안 사지요. 안 사요. 그런데 괜찮은 물건은 올라갈 거라고 보인다 하면 첫 길에 바로 삽니다. 첫날에 감정가의 그 가격으로. 저는 그 하락장에는 사야 된다 그게 아니고 경매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삽니다. 아까 봤던 4억짜리 왜 46억에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영상에서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 돈 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 돈이 저 돈이에요. 우리 경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의 경매가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입구와 출구를 알 수가 있어. 강제 경매가 특성이 어떤 게 때문에 내가 강제 경매만 넣었을 때는 입구와 출구를 알아. 아, 이럴 때는 내가 빠지고 저럴 때는 들어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도대체 어떤 경매인가? 이런 경매 때는 내가 입찰자의 조건이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40몇 달짜리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분으로 산 물건이에요. 지분으로 삽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다섯 사람이 뭐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5분의 5명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체 지분, 공유, 그 전체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런 것 중에서 한 사람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경매로 물건을 넣으면은 낙찰금에서 다 나눠 가집니다. 자기가 40억을 내더라도 그게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뭐 질문할 거 아닙니까? 후랭님이 아니 천자봉님 그러면은 다 나눠 가집니면은 4억이라면은 최소한 10억만 적어도 될 거 아닐까요? 글쎄 10억을 적든 20억도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낙찰을 많이 했다면은 이 경매가 또 세금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 절세가 좀 되는군요.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절세하고 탈세하고 틀려요. 탈세는 위법한 겁니다. 절세는 법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이거 조금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저는 탈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상속자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샤프하네요. 그렇게 경매로 이렇게 바로 입구와 출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걸 한 거네요. 진짜 경매는 입구와 출구를 아는, 그게 있으면 사실 뭐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지만 그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론과 실전을 조금 그부터 배워가, 그러면 애들이 그때 뭐 딱 알고 나면은 계속 실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난 그게 참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수강, 중급, 고급, 고급, 심화, 실전, 명도반, 낙찰반, 대출반. 학생이 몸 빠져나갑니다. 가두려는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초 실전하고 바로 태평양 대상을 물고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파도 헤치면서 파도를 부닥치면서 그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그게 굉장히 되는 겁니다. 잡아먹힐까봐 큰 동물한테. 그렇게 죄가 있잖아요. 한 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시간 낭비에다가 돈. 금전에다가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도 지금 1년째 지금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최근에 제가 한 봤더만은 똥밟았다고 일생이 또 이런 똥밟은 게 아니고 똥을 본인이 밟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워낙 그 경력이 가지고 그런 게 나쁜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좋은 모습도 봤지만 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먼저 잡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전공이 아닌 이상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우리 회원님들 보면은 나는 내가 선생이라고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요 분야에서는 늘 여러분보다 내가 조금 아는 거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최고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또 배우는 거예요. 인생살이. 그걸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겁니다. 선생이 최고고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법정에도 보면은 헛수가 많아요.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격만 올리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조금 알 수 있으면 이 흐름을 좀 알아요. 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후령님이 2억 8천에 쓰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승승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하거나 뭐 얼마 쓸까요? 물어보잖아요. 야, 그거는 한 3억 정도 써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3억 1000은 가야 되겠는데. 근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3억 1000에 내가 됐어. 근데 2등은 3억 500, 3등은 3억 100, 2등은 2억 9,999만 원. 와, 입찰 가격 책정 우리 선생님 최고. 본인이 3억 1000을 쓸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2억 9,900 떨어지니까 돌려받잖아요.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자원 신원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런데 경매도 부동산, 부동산 안에 경매입니다. 부동산도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뭐는 뭐 사기도 안 당할 거. 그런 거에서는 부동산 공부는 하셔야 된다. 돈 벌려면 주식하면 안 됩니까? 아, 우리 출시하는 회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뭐 장이 좋아서 현재는 부동산 공부하러 안 갑니다. 이런 답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 회원님 계세요. 회원님 계시는데 부동산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주식, 부동산, 뭐 보수 이렇게 하는데 뭐 분양권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많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금 문제도 있고 대출도 안 되고 사실 저는 부동산은 과학입니다. 주식은 비과학이고 뭐 들어갔다 하락장도 될 수 있고 하락장도 될 수 있고 정말 깡통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영속성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2030들이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강불명하게 배우지 말고 작은 기초를 이론하면서 실전 기초하는 거. 이렇게 기초와 실전을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이론 공부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주식은 왜 비과학입니까? 아, 주식은 꽝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원금을 많이 까먹을 수 있다? 까먹고, 부동산은 이제 하락이 되면 국가가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부동산은 과학이다. 주식은 비과학이다. 그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주식에서 뭐 욕할 사람 없어요. 지난번과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조금 더 주제가 가벼웠는데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며칠 전부터 긴장을 하는데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아, 제가 5시부터 시간이 있는데요. 왜요? 아, 조금 뭐 누구 물어볼 것도 있고 뭐 간단하게 촬영도 있고 저는 뭐 그래서 순간적으로 했죠. 저는 뭐 인터뷰 한다는 그 뭐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뭐 자료도 본 적도 없고 네. 원래 자료를 먼저 주면 제가 긴장합니다. 근데 좀 더 제가 전문가를 물어보시면 더 잘했을 건데. 네, 그런데 지금 2030 오늘 좋은 이야기였어요. 진짜 2030 경매. 어떻게 보면 2030들이 헤쳐나가는 경매.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 해당 전문 영역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영역이라 하면 입구와 출구 막 그렇죠. 이런 건데, 야, 이거 비싼 강의인데. 그렇죠. 아, 진짜 궁금하네요, 저도. 네. 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봐주세요. 안녕. 아, 좀 어색하네. 안녕.